것은 뜻에 반응해. 자, 뉴 스타트의 근간은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예, 뜻에 반응한다. 그거를 제가 요약을 좀 하면서 좀 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자, 유전자가 이렇게 쓴다. 유전자는 핵산이라는 화학물질에 불과해요. 핵산, DNA라고 그럽니다. DNA. 이 DNA에 뭐가 작용해야 된다? 전자파.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전자파가 있어요? 네, 있어요. 우리 몸에 흐르는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bioelectromagnetic wave 그래요. 생체 전자파. 생체 전자파는 무슨 파가 생체 전자파로 된다? 뇌파. 뇌파는 뇌에서 나오는 전자파입니다. 뇌파. 그래서 뇌. 우리 몸에는 이렇게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전기가 흐르니까 전자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는 생체 전자파뿐만 아니라 다른 전자파에도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왜 햇빛도 전자파예요. 알겠어요? 햇빛도 전자파예요. 그래서 햇빛을 많이 쬐이면 어떻게 피부가 까매지죠? 그게 햇빛이라는 전자파에 유전자가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너무 강력하게 쬐이면 무슨 암에 걸릴 수도 있어? 피부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햇빛 중에 제일 강력한 햇빛이 에너지가 높은 햇빛을 자외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햇빛의 빨, 주, 노, 초, 파, 남, 보. 보는 보라색. 그게 자색. 그래서 그 보라색보다 더 높은 주파수가 되면 그거를 자외선이라고 해요. 그 자외선을 쪼이면, 여러분, 우리 유전자들이 손상이 돼. 손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 세포 안에는 그 햇볕을 대신 흡수하기 위하여 자외선이 들어오면 그걸 흡수하면 되거든요. 흡수하는 물질, 그거를 멜라닌 색소라고 그래. 멜라닌 색소는 단백질이에요. 일종의 단백질이야. 그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단백질이 생산이 돼. 그런데 햇빛을 흡수하기 위하여 그 멜라닌 색소는 무슨 색깔을 띠게? 검은색이에요. 까매야 햇빛을 다 흡수하지.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햇빛이라는 전자파에 우리 몸,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반응해서 멜라닌 색소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켜져요. 그건 여러분이 켭니까? 아니에요. 그는 생기를 주는 존재가 그 유전자를, 멜라닌 색소 생산 유전자를 켜요. 그러면 멜라닌 색소가 생산이 돼. 그 참 멜라닌 색소 고마운 거죠. 근데 멜라닌 색소는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왼수들입니다. 우리 한국 여성들은 그 고마운 멜라닌 색소를 뭐라 불러요? 잡티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그게 다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기 위한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유전자에.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유전자는 글자다. 글자도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길 수는 없는 것이고, 반드시 그 누군가가 의도가 있었어. 무슨 의도가 있었어? 어떤 뜻을 나타내고 싶어서 글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글자를 만들어야 돼. 그런데 글자를 만들어서 유전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 그 의도가 무슨 목적이에요? 보호할 목적이야. 우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래서 햇빛을 자외선을 너무 받아가지고 우리 피부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변질돼가지고 피부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그 모든 우리 몸에 들어있는 그 프로그램, 계획은 다 뭐예요? 의도적으로 계획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몸에 흐르는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전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배터리. 네, 맞죠. 저 대답이 웃기는 대답 같지만 정답이에요. 배터리. 그 배터리는 뭘까? 오늘 점심 때 포도 나왔죠. 그게 배터리예요. 네. 밥 먹은 거, 쌀, 알 하나하나가 배터리예요. 우린 배터리를 열심히 먹어야 돼. 네. 옥수수도 배터리. 그런데 참 멋지게 해놨죠. 그 배터리가 맛이 다 같으면 어떻겠어요? 지겨워서 어떻게. 네. 그런데 옥수수, 여러분 옥수수 맛 끝내주죠? 네. 진짜 참 맛있는 옥수수예요. 네. 과일 하나하나, 수박, 이게 다 배터리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전기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 그 포도라는, 감자라는, 옥수수라는 그 배터리에 전기가 들어있다니까. 그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예, 네, 그것이 태양이에요. 태양. 네. 그래서 태양을 만들어서 그 태양에서 놀라운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요. 우리 인간은 아직도 핵융합 반응을 지금 해가지고 그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려고 지금 모든 선진국들이 지금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경 쓰이면 자꾸 이것 때문에 강의가 산만해진 건데. 자, 그래서 햇빛은 전자파예요. 그 전자파가 식물의 잎사귀에 있는 엽록소로 들어오면 그 전자파가 무슨 역할을 하냐고 하면, 여러분, 자,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영양소. 에너지는 전기입니다. 전기를 공급해주는 것이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탄은 뭐예요? 탄. 탄은 탄소입니다. 탄소. 수는 물이에요. 탄소와 물이 합해진 것을 탄수화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탄소는 뭐예요? 저기 여러분 숯 있죠? 숯 덩어리. 저거 탄소 덩어리예요. 저거를 싹 갈면 막 먼지처럼 돼. 아주 작은 입자가 되는데 그 탄소 원자와 물은 합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병에다가 숟가루 좀 넣고 물 넣어가지고 아무리 여러분이 끓이고 흔들고 난리를 쳐도 조금만 놔두면 어떡해? 숟가루는 탄수화물 가라앉아버려. 그래서 물하고 깨끗이 분리가 돼버려. 화합이 될 수 없어. 남자와 여자처럼. 화합이 될 수가 없어. 이런 깔끔이하고 이런 권투선수하고 어떻게 화합이 될까요? 안 되는 일이야. 그거 탄소하고 물하고 사이가 꼭 그래요. 그런데 그게 뭐가 들어와? 햇빛이 들어와. 그 나무 잎사귀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화합작용.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탄소와 물이 결합을 해. 그래서 그 결합시키는 데는 반드시 에너지가 있어. 남자와 여자를 결합시키는 에너지가 뭐예요? 사랑이야. 근데 식물에서는 탄소와 결합될 수 있는 탄소와 물이 결합되는 그 결합을 시키는 에너지가 햇빛이라는 전기예요. 전기.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다 과학 적으로 깊이 공부를 하고 그 속에 있는 어떤 뜻을 공부를 하면 와, 이게 참 놀랍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먹는 것은 탄수화물을 먹을 때 물질적으로 먹는 거는 탄수하고 물 먹어요. 그러니까 포도 먹었다, 옥수수 먹었다, 뭐 사과 먹었다, 현미밥 먹었다, 다 탄수하고 뭐요? 물 먹는 거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자, 그런데 사실은 물과 탄소는 우리가 먹어도 다 나가버려요. 물은 소변으로, 땀으로, 호흡으로. 다 빠져나가버려. 먹은 거 없어요. 다 우리 몸에서 내보내버려. 그 다음에 탄소도 뭐예요? 탄소도 내보내버린다니까. 그럼 뭐 먹은 거예요, 우리는? 먹은 거 다 내보내버려, 그대로. 탄소와 물 내보내버려. 뭐 먹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햇빛을 먹고 삽니다. 와, 그래서 우리 세포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어. 왜? 햇빛 자체가 전기니까. 와, 여러분, 이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요것들이 숟가루 먹어보세요. 아무 맛 없어. 물도 어떤 특별한 맛이 없어요. 없는데 요게 햇빛이 들어와서 결합을 해서 탄수화물이 되면 요게 맛이 생겨. 무슨 맛이 주로 주인공이에요? 달콤한 맛이야. 당이 되는 거야. 여러분, 달콤한 거는 뭐예요? 그래서 이 달콤한 것을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이 달콤한 걸 좋아해. 네, 파리도 좋아해. 네, 살아있다는 것은 다 달콤한 걸 찾아. 달콤한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랑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는 달콤한 사랑이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돼 있어. 인생을 산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탄소와 물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뭐예요? 우리는 그 전기라는 에너지를 먹는데 그걸 먹으면서 우리는 그 에너지는 무엇을 느끼게 만든다?
사랑을 느끼게 만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삶 자체가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이거는 원칙에 안 맞아. 삐걱대고 결국 유전자가 변질이 돼버려. 그래서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여러분 알코올도 술도 뭐게? 탄수화물이에요. 근데 그거는 먹으면 죽어.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달아요, 안 달아? 안 달아.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라도 그게 달콤한 맛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몸에 해로운 거야. 그 참 그렇게 돼 있어. 묘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이제 그래서 이 뇌 안에는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뇌는 우리 왜 가지고 있어? 어떤 뜻이 들어오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뇌가 있으니까 강의를 듣는 거예요. 뇌 속으로 이 강의 속에 있는 뜻이 들어가. 뜻이 뇌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뇌에서 이제 마음이란 것이 발생이야, 마음. 또는 생각. 자, 근데 어떤 뜻이 들어왔나에 따라서, 뇌 속으로 들어왔나에 따라서 뇌파가 달라져. 진실을 깨달았다. 아, 감사함을 알았다. 아, 너무나 아름답다. 진선미 속에 있는 생기를 받으면 이 뇌파가 무슨 파가 돼? 알파파가 돼. 진선미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그 어리숙한 놈을 꼬셔 먹을까? 사기를 칠까? 이거 생각하고 있으면 알파파가 안 돼. 그런 뜻 가지고는 거짓말을 해서 한 사람을 속여먹는다. 사기를 친다. 그러면 그때는 뇌파가 무슨 파가 돼? 베타파가 돼. 참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뜻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뇌파가 달라져. 그래서 알파파가 들어오면 생체 전 뇌파가 알파파로 되고 이 뇌파가 알파파로 되면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가 돼요. 자, 이런 방금 들으셨던 이런 참 아름다운 하모니카 연주. 벌써 이 하시는 분, 내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꼭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연주를 하고 싶다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냥.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그 음악을 즐기면서 자기가 받은 뭐예요? 감동 있잖아.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중요한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뭐예요? 사랑이지. 그래서 사랑을 그렇게 소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듣는 우리도 그 사랑을 느껴서 알파파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에너지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전기 에너지로 변합니다. 참, 그 전기 에너지가 어떤 전기 에너지냐에 따라서 여러분 유전자가 망가질 거냐, 손상될 거냐, 꺼질 거냐, 아니면 뭐예요? 다시 켜주고 회복되고. 예, 이게 달라져. 그러니까, 우리 마음, 뜻,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에너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언어 폭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을 하되 아주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말 한마디 들으면 뭐예요? 오늘 밤에 잠 못 자. 그 사람 말 한마디 들으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기절할 수도 있어.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이 뜻이 유전자를 지배하는 거야. 근데 그 뜻 중에 최고의 뜻은 무엇이다? 그게 진선미가 합해진 사랑이라는 것. 그것도 누구의 사랑? 우리 인간들의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야말로 정말로 내 유전자에 위대한 힘을 공급한다. 그 힘을 우리는 생기 또는 치유력이라고 부른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뜻에는 어떤 뜻들이 있어요? 뜻은, 그래서 이 알파파가 되면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 치유. 베타파가 자꾸 들어오면 어떻게 해? 유전자가 다 꺼져버려요. 베타파보다 더 강한 베타파가 있어. 거의 우리가 감마파라고 부르는데, 그 감마파까지 가면, 감마파가 내 뇌를 지배하면 내가 어떻게 되게? 이렇게 돼. 나로서는, 정상적인 나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행동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우리는 뭐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 상태는 이 우리 몸을 흐르는 전자파, 생체 전자파가 어떤 파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생체 전자파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뇌 속으로 나쁜 전자파가 나쁜 뜻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투병의 최고의 투병이에요. 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자, 생기를 주는 뜻, 생기. 그것은 진, 선, 미, 그렇죠. 이쪽에서는 뭐예요? 우리의 기가, 생기가 어떻게 해요? 막히게 하는 뜻. 즉, 생기가 막히게 하는 뜻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병들게 하고 노화시키고 죽이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뜻이 그래요? 진선미의 반대죠. 그래서 진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 나를 속였어. 그 다음에 선.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 자, 갑자기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 엄마, 그 귀여운 손녀 딸이 납치됐대요. 외할머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절하죠. 쓰러집니다. 그만큼 뜻이라는 것은, 뜻은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지배하고 그 생체 전자파는 우리의 유전자를 지배해. 그럼 그 외할머니 유전자 다 어떻게 다 꺼져버려요. 그만큼 우리들을 항상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생체 전자파예요. 그래서 이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유지하는 것. 여기서 승패가 갈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짓, 악, 그 다음에 뭐예요? 미 반대는 뭐예요? 더러움, 추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더러워 죽겠네, 그러잖아요.
더러운 뜻을 받아들이면 죽을 맛이야. 예. 네. 격질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유전자도 이렇게 뜻에 반응하지만, 유전자가 뜻에 반응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에는 뜻에 반응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뜻을 받아들이면서 또는 어떤 뜻을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고 있었냐에 따라서 내 세포들의 상태가, 유전자의 상태가 결정된다, 이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속이란 말을 많이 써요. 아, 오늘 속이 안 좋다. 속이 안 좋다는 말은 뭐예요? 소화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먹은 게 어떻게? 소화가 안 돼. 여러분. 소화가 잘 되다가도 금방 소화가 안 돼버려. 어떤 경우요? 밥 잘 먹고 있는데 마누라가 바가지 긁고 있다. 즉각적으로 속이 안 좋죠. 그렇죠? 즉각적으로. 왜 그래요? 내가 지금 아, 이거 맛있네. 이러고 먹고 있는데 맛있다고 느끼면서 먹고 있으면 소화, 그 음식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그 소화효소를 잘 켜져가지고 소화효소를 잘 생산해주면 소화가 뭐예요? 금방 돼버려. 그런데 옆에서 자꾸 잔소리 깐족깐족하면 밥상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 그거 왜 뒤집어져? 갑자기 못 먹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소화 효소를 생산 유전자가 딱 꺼져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이 마음, 이 뜻에 반응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만성 소화불량이다. 이러면, 그 무슨 뜻이에요? 아, 만성적으로 속상한 일이 많으시구나. 그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병원에 가면 뭐예요? 소화제만 자꾸 줘. 그럼 소화제 먹어도 안 낫는다 그래요. 그렇죠? 물론 안 낫죠. 뭐가 나야 나. 뜻이 바뀌어야 낫지. 이 뜻이 이쪽에서 오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생기가 아니고 무슨 기라 불러요? 사기라고 불러요. 우리를 죽이는 에너지. 또는 이제 그게 아주 세지면 그걸 살기가 등등하다 그래요. 그 우리 건강은 이런 생기냐 살기냐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좋은 뜻만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게 뇌파가 이 가마파 이 가까이 가면 막 가! 해가지고 한 번씩. 그러고 나면, 으아! 하고, 그러고 나면, 한 일주일 아파, 안 아파? 그렇죠. 온 몸이 막, 와! 하고 소리 한 몇 번 쳤는데, 한 일주일 안 털어놓아야 돼. 유전자 다 꺼져버렸어. 그때, 누가 가서 어떻게? 사랑을 부어줘야 돼. 그 이 사랑이란 게 그냥 문학적 용어가 아니고 우리의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최고의 약이 바로 사랑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
의학을 배우, 치료 의학을 배우고 나면 이거 전부 뭐 실제로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는 일은 의사들이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참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그거는 왜 그래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이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 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마음이라는 그릇에 지금 무엇을 담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좋은 뜻, 진선미, 특히 그 사랑이라는 뜻.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아, 이것이 진실이구나. 아,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아, 유전자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다 유전자에 무슨 뜻이 나타나 있다? 유전자에 사랑이 나타나 있어. 한번 볼까요? 우리 유전자 지도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7번 염색체상에, 맨 꼭대기에 놀라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과학자들이 발견했어. 뭐를 생산하고 있냐 하면 P53이라는 유전자인데 이 P53 유전자는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해주고 있어. 종양 억제 단백질. 그래서 생기만 잘 받으면 종양 억제 단백질을 부지런히 생산해내. 그럼 종양 억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포들이,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들이 유전자가 변질돼가지고 암세포로 변질이 돼서 종양, 암세포가 되지 않도록 억제시켜주는 물질. 그게 다 생산되도록 돼 있어. 뭐만 받으면 돼, 우리는. 생기만 받으면 돼. 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생산되는 물질들을 지금 우리 인간들이 제약회사에서 그걸 흉내내 보려고 그래도 안 돼. T세포에서 생산해내는 그 자연항암 물질. 아무런 부작용 없어. 내성도 안 생기고 부작용도 없어. 그 우리 제약회사에서 인간 과학자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 물질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들, 유전자는 누군가가 창조한 거야. 그렇죠. 글자니까. 그 창조주가 창조주의 아이디어로 만들어내는 소화제, 항암제. 이거는 최고야. 아무 부작용이 없어. 자, 그래서, 그리고, 암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유튜브 보면, 이것만 먹으면 암 안 걸린다, 이래 쌓는 거 있죠? 그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야. 웃기지도 않아. 요즘 이게 거짓 뉴스, 가짜 뉴스 판이죠. 그래서 암 안 걸리려면 뭐만 받으면 돼? 생기만 받아가지고 이 P53 유전자가 종양 억제 단백질을 잘 생산하면 암, 정상적인 세포가 절대로 암 세포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놨다고. 박수. 그래서 암 세포들을 떼다가 보면 저 종양 억제 단백질 다 저 유전자 꺼져 있거나 망가져서 작동을 못 하는 상태.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암에 걸려서 여기 오셨다면 생기를 자꾸 받으면 저
종양억제 단백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 망가졌다면 그 유전자가 생기, 망가진 유전자가 생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복구가 돼, 복구가! 복구가 돼. 복구가 돼서 종양억제 단백질을 살짝, 살짝 다시 생산해주면 암세포로 변질됐던 암세포가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간다고. 네. 네. 자, 여러분이 여기 이제 오신 지가 2일 날 들어오셔서 하루, 3일, 오늘 4일. 이제쯤, 여러분,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도 되겠네? 정상세포, 지금 암세포들,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 돌아가도 되겠네? 라는 것은, 그 생각, 돌아가도 되겠다,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암환자들도 있고, 돌아가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인데, 그 강도는 무엇에 비례할까? 생기를 얼마나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달려있다고. 그거는 생기를 가장 많이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와, 그렇구나 하고 박수가 강력하게 터지고 그런 사람들은 금방 이 종양억제 단백질이 복구가 돼가지고 그래서 부지런히 암세포들이 그래서 암세포들은 여러분 행복한 세포들이 아니에요. 암세포들은 항상 옛날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들끼리 모이면 항상 부르는 노래가 있어.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그 노래도 많이 불러요, 암세포들이. 그 다음에 이제, 내 고향 가고파. 가고파라, 가고파. 어릴 때 같이 놀든.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있어. 그런데 이 환자가 자꾸 병원에만 가가지고 뭐예요? 세포들을 괴롭히는 약만 먹고 있다. T세포 죽이고. 그래서 암세포들은 여러분이 맨날 속상해 죽겠다 이래서 하면, 야, 우리가 옛날 고향으로 돌아가기는 걸렀네. 그렇게 연결이 마음과 뜻과 이 뜻과 뭐가 유전자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기억. 자, 그래서, 그래서 저는, 저는 제가 의사라고 생각 안 해요. 의사는 누가 의사예요? 생기 주는 존재가 의사지. 제가 여러분에게 생기 안 주잖아요. 저는 생기를 여러분에게 주는 존재가 뭐예요? 있다, 그 존재는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한다. 교회 안 댕겨도 사랑한다. 그거를 가르치고 있는 존재일 뿐이지. 제가 여러분 유전자를 어떻게 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최고의 의사, 창조주라는 최고의 의사를 여러분에게 될 수만 있으면 가능하다면 더 확실히 그 창조주를 알게 해주는 창조주 속에 업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응원단장이라고 생각해. 여러분을 지금 응원해. 자, 그래서 이 유전자가 켜지도록.
자, 그럼 이 유전자는 뭐 하는 유전자냐? 유방암 유전자다. BRCA1. 예. 네. Breast Cancer Gene 1. 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예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이 물질은 뭐 하는 물질이냐면, 여러분의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물질이야. 그러면 요 유전자가 여러분 유방세포에서 꺼져버리면, 유방세포가 쉽게 뭐요? 암세포로 가버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뜻이 있겠죠? 이게 다 글자니까. 그러면 종양 억제 단백질, 여기 보면 BRCA1 유전자의 뜻은 뭐예요? 뭐 때문에 이 유전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암 안 걸리도록. 또 암 걸려도 어떻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뜻으로 만들어 놓은 유전자들이야. 그 프로그램, 계획이야. 그러면, 암 걸리면 안 돼. 유방암 걸리면 안 돼. 그 뜻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그 여기는, 자, 창조주가 경상도 사람이라면, 이 유전자 만들면서 무슨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유방암 걸리지 마래. 포항식이야, 그렇죠? 유방암 걸리지 마라. 다른 암도 뭐요? 걸리지 마라. 그럼 안 걸리는 방법은 뭐요? 생기 잘 받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 잘 받아. 나는 너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단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알츠하이머병도 안 걸리도록, 그렇죠? 알츠하이머병, 녹내장, 전립선암, 뭐, 또 예를 들어서 파킨슨 질병, 걸려도 어떻게? 그 변질된 유전자만 다시 생기를 받아서 회복된다면 파킨슨 질병도 나을 수 있대. 나는 너를 사랑한대. 그러니까 유전자 지도가 굉장해요. 이거를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가 나타나? 뭐가 나타나냐면, I love, love. 유전자 지도 전체가 창조주가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를 사랑해. 자, 이런 감동으로 생기를 받는 거야. 예. 그래서, 감동이 없으면 유전자가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예.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45년을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왜? 볼 때마다 뭐예요? 감동적 I love you가 보여.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에서는 그 사랑이 성경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 배우면서 감동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뉴 스타트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래서 폐암 안 걸리게 해주겠다. 이제 이거는 폐암 안 걸리게 해주겠다. 폐암 낫게 해주겠다. 당뇨병 안 걸리게 해주겠다. 당뇨병 걸려도 이 유전자만 회복되면 뭐예요? 당뇨병 낫게 해주겠다. 이 약속들이야, 약속. 그렇죠? 병
고쳐주겠다는 약속. 와, 여러분. 근데 이런 거를 확실히 깨달아서 하면, 야, 속이 시원해. 그러면서 내가 걱정해야 될 필요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게 이제 우리 마음 속의 뜻이 조금씩 변하고 있잖아. 생기를 의식하고 시작했다. 야, 생기가 있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병 중에 이런 병이 있어.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나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때문에 왔다. 계세요. 그 류마티스 관절염도 자가 면역성 질병이에요. 파킨슨스 병도 자가 면역성 병이에요. 안면 신경이 마비가 됐다. 그것도 말초 안면 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신경이 마비가 됐다. 또는 족저 근막염이라는 뭐로 오신 분도 계세요. 족저 근막염. 족저는 뭐예요? 발바닥을 족저라고 그래. 그 발바닥에 그 인대하고 근육이 좀 있어. 그거를 싸고 있는 막을 근막이라고 그래. 그 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바이러스가 들어간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염증이 생기니까 이 걸어댕기기가 너무 발이 아파. 제가 어릴 때 그 족저근막염을 알아봤습니다. 하, 죽겠는 거야. 이제 그런 병들. 그 다음에 가만자. 자, 이런 병들 또는 뭐 갑상선염. 또는 안구건조증, 이런 것들은 별 이유도 없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눈이 까끌까끌하고 자꾸 눈이 건조가 되고 이제 이런 병, 관절에도 생길 수 있고 그게 콩팥에서도 생길 수 있어. 콩팥에 생기면 신우염 또는 신부전증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이런 병들, 자가 면역성 질병이란 병들의 그 종류가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원형 탈모증. 자고 일어나면 머리카락이 빠져 있어. 내가 뽑은 것도 아닌데. 비슷비슷하면 머리카락이 술술 빠져. 왜? 왜 그러냐면, 우리 머리카락은 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뿌리, 머리카락의 뿌리를 모근이 되거든요. 모근. 그 모근 세포가 죽어서 죽으면 저절로 빠져버려. 뿌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모근이, 머리카락의 뿌리 세포, 모근 세포가 왜 죽어버리냐? 그게 염증이 생겨서 세포가 죽는 거야. 그러면 머리카락이 빠져버려. 그럼 여기 바이러스가 들어갔나? 천만에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왜 염증이 생겼냐면 내 면역력을 책임지고 있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죽이고 에이즈 바이러스도 죽이고 뭐 곰팡이도 죽이고 암세포도 죽이는 그 T세포가 변질이 됐어. 그 T세포 가 변질이 됐다면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야. 나를 내 몸 안에서 내 세포를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켜서 공격해서 죽이고 있어. 그런 질병들을 통틀어서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너무너무 많아. 그런 병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킨슨스 병 그러면 그 우리 뇌세포에 엔돌핀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물질 도파민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를 내 자신 몸속에 있는 T세포가 변질이 돼서 올라가서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를 골라서 죽여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부족해지지. 예. 네. 그래서 도파민이 생산이 잘 되면 아, 내가 활발하고 기분도 좋고 어, 춤도 추고 싶고 어, 이제 이런 느낌인데 이 도파민 생산하는데 뭐 어. 그리고 내 몸 동작도 이상하고 불안정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것은 내 T세포, 자 관절염은 왜 생기냐? 내 T세포 유전자가 변질돼서 내 관절에 가가지고 관절을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우리 의사들이 도무지 그 원인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염증이 생길까? 괜히 바이러스도 안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T세포가 와서 어떻게 쓸데없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있어. 거기다 염증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T세포들. 그러니까 이제 관절이 퉁퉁 붓고 콩팥에 병이 생겨. 그래서 그것이 간을 T세포가 간을 공격하면 자가 면역성 간염이라는 병도 생기고 온 몸에 그런 병을 일으켜서 그래서 뭐 녹내장 뭐 망막박리증 뭐 무슨 그런 병이 수도 없이 많아요. 최근에 와서 그런 병이 아주 많아지고 있어. 그런 병을 무슨 병? 자가 면역성. 자가 면역 현상이라고 그래. 우리의 T세포, 면역은 T세포가 관장하고 있는데 이 T세포가 자가 면역성을 띠기 시작했다. 왜? 왜 T세포가 나를 공격하게 하도록 변했을까? 변했다고 하는 것은 T세포의 성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변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길래 이 T세포가 자가 면역병에 걸린 사람의 T세포가 이렇게 변했을까? 자기를 공격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본래 T세포가 정상적일 때는 나 자신을 절대로 공격 안 해. 그래서 자가 면역병이 생기면 안 돼. 네. 그러면 왜 T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성질, 즉 자가 면역성을 띠게 됐을까? 유전자가 뜻에 반응하니까. 그렇죠. 유전자가 뜻에 반응하니까. 무슨 뜻? 어떤 뜻, 구체적으로? 제일 노골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죽고 싶다, 야. 이럴 바야, 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거 왜 살아? 죽고 싶다. 그러면, 그 뜻이 뇌파를 변질시켜요. 응. 그러면 그 뇌파가, 드디어 뭐예요? 전자파, 생체 전자파로 변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신호를 유전자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T세포들이 우리 몸 안에서 그 뜻을 받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모였을 때 자기들끼리 이상하지? 요즘 우리 주인님이 어떻게 자꾸 죽고 싶다고 그러지 않아? 그럼 다른 T세포들도 뭐라 그럴까? 나도 그걸 느꼈어. 그러면 우리가 주인님 뜻대로 협조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생기는 병이야. 그러면 어디를 공격하면 되겠지? 야, 콩팥을 공격하자. 그러면 자가 면역성 신염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도 내가 그 난 죽고 싶다 뭐 이런 거 아니라도 그런 생각 전혀 없어도 자가 면역병이 T세포 그렇게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 뭐냐면 내가 일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잠도 안 자고 뭐예요? 나를 어떻게 하는 사람? 혹사하는 사람. 아주 혹사. 예. 우리 유치원 원장님들이 이렇게 혹사를 많이 시. 또 한 분 계시잖아. 막 혹사를 시키면 T세포 쪽에서는 내 생각으로는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은 없어. 없는데 행동으로 봐서는 죽고 싶어 안 죽고 싶어. 그 T세포는 결국 행동, 그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 행동을 보고 그래 이 사람은 그거 나를 혹사시키는 것도 내가 나를 죽이는 행위예요. 사실은. 그러면 T세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도 협조해 드리지. 이래서 생기는 질병들이 자가면역성 질병이에요. 그만큼 우리들의 유전자는 유전자는 뜻에 뭐요? 뜻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T세포를 연구하는 면역학이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심리학, 우리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이 각자 따로 놀았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은 심리학이고, 면역학은 뭐요? 면역학이지. 마음과 면역학은 상관이 뭐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가 면역병들이 폭발하고 보니까, 아하, 우리의 마음과 심리와 면역세포, T세포는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증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그 에피제네틱스처럼 새로운 학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제일 놀라운 학문이 심리 또는 정신 심리 면역학이라는 학문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면역학. 여기 뭐라 그러냐면 심리는 사이코죠. 그렇죠? 정신. 사이코 면역학은 이뮤놀로지. 정신신경 면역학이라는 학문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예. 그 책도 나오고 지금 다 그러고 있어. 그만큼 우리 의학계는 드디어 와, 이 정신적 변화, 우리의 심리적 변화가 유전자에 미치는, 특히 어느 세포 유전자에, 암세포와 싸우고 있는 T세포 유전자에 아주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하나,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자, 여기 이제 진선미, 이것은, 생기는 결국은, 누구의 사랑이라야 돼? 사랑은 사랑이라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결국 좀 사랑한다 싶으면 눈물의 씨앗이 돼버려. 왜? 약속한 대로 안 해주거든. 네 다 이렇게 해준다 않겠나?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중심적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사랑하는 거고, 안 해주면 뭐예요?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해줘. 그러면 그러다가 그러니까 남편 이제 지겨워져가지고 밖에 나가서 딴 여자하고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 된 거야. 그러나 이 무조건적 사랑, 내 자기 중심적이 아닌 그런 사랑이 생기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것만 봐도 무조건적 사랑을 생기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전지전능한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생겨?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생기는 거야. 그것이 큰 이득이에요. 분명히, 자, 이 유전자 지도를 공부하면서도, 아, 우리를 사랑한다는 메시지구나. 그러면 이걸 공부하면서도, 아, 감사하다. 이럴 때 우리가 생기를 꽉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감사의 대상이 없을 때는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 감사하다. 이게 있어야 돼.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은 결국 내가 뭐를 알게 되는 거야? 선을 알게 되는 거야. 아, 나를 이렇게 돌보고 있는, 그리고 내 병을 고쳐주시려고 애쓰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가 있구나. 그러므로 나는 혼자가, 혼자 투병하는 것이 아니구나. 자, 이제 그렇게 될 때 이 생기, 그 생명 에너지의 그 힘이 놀랍게 발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그 일란성 쌍둥이, 그렇죠?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인 뜻을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엄마가 미워. 어. 얘는 뭐예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엄마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엄마가 주는 사랑을 그런 애들은 유전자들이 어떻게 활발하게 작동해서 건강하단 말이에요. 아니야, 우리 엄마는 우리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지난번에 뭐 몸살 났다는 것도 다 꾀병인 것 같아.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유전자에 나타난 상태가 달라져 버려. 왜? 내 바가 달라지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를 정말 사랑해 라고 할 때는 알파파가 돼. 감사하다. 우리 엄마는. 저런 엄마 있으면 많아요. 이게 나 유전자의 상태를 결정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도 어떻게? 와, 감사합니다. 우리 집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만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오늘 비가 오니까 뭐예요? 아이고, 우리 텃밭에 뭐예요? 예, 또 하나님이 물 주시네.
그냥 비가 온다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건강하다 이 말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름답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켜야 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앞으로 살아갈 때 병 낫는 거는 물론이고 앞으로의 그 생활이 삶 자체가 이때까지 살았던 삶과는 다른 삶으로 놀라운 행복한 삶이 되고 건강한 삶이 될 것입니다.